이 시간에는 오늘 주제로 저희가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 주제 발표와 또 사례 발표 하셨던 우리 강사님들 모시고 또 내일 주제 발표, 전문인 선교에 대한 주제 발표하실 강사님들 두 분 모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플로우 타임도 있습니다. 저희가 6시까지, 원래 식사가 6시에 시작하니까 저희가 한 40분 정도는 여기서 발제하신 분들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우리 플로우 타임에서 이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부터 나눴던 오전에 나눴던 두 주제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잘 아는 얘기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기본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허물어지기 쉽다. 그거를 저는 인프라스트럭처, 선교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로 미션과 미션서를 조금 구별해야지 그게 구별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동하고 혼돈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게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끝나고 그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그 미션과 미션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쉽게 금방 우리에게서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혼동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하나의 또 숙제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신학교에서 그 다루지 않고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성교대학원에서도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이런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다른 데서는 이게 뭐 상해 포럼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다뤄서 그 귀한 분들과도 앞으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탐 스테판의 우려, 지금 현재의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 우려를 그 definition이 뭐냐, theological clarity가 뭐냐, missiological focus가 확실하냐 이런 세 가지 이슈를 탐 스테판이 그의 책 비즈니스 as a mission 그래서 다루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것은 기억을 합니다. 네, 우리 김정호 선생님 이 마이크 쓰셔서 입에 가까이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캔 엘드레드라는 우리 선거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그 책에 보면 비교적 비즈니스 교에 대한 데피니션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 제 원고 나중에 나가면 그게 써놨는데요. 그분의 정의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를 매개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국민들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활동이다. 나아가서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의 선교의 수단이 되어서 현장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아침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영적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불림을 받은 청지기인데 청지기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과 달란트와 역할 분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선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아니고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서포트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비즈니스 선교는 우리 선교 현지의 영적인 또 물질적인 리더를 채워주는 블레싱이 되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어 간다면
하나님 나라 국가에 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우리 현장 선교사님으로서 비즈니스를 실제 거기서 운영하셨고 또 아까도 그 사례들을 잘 알려주셨는데 장동주 선교사님께서 그 현장 선교사님과 하니까 되더라 라고 아까 임종표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말씀 다시 한번 현장 선교사님으로서의 그 정의를 한번 좀 내려주시죠. 좀 아까 이제 플로어에서도 같이 그룹별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선교사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있거든요. 또 이제 해보니까 물론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물론 이제 연구하고 또 트라이 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네요. 그 같이 비즈니스 그룹에서 탁월한 그 경험과 또 능력 있는 분들과 같이 물론 그분들인데 그 비즈니스 승부를 하려고 하는 그 평신도 그룹의 어떤 비즈니스 팀들이겠죠. 그렇게 같이 한다면은 윈윈할 수 있지 않겠나. 또 그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경험해 보니까 어떤 선교사들의 어떤 한계 그 있었거든요. 그건 솔직히 고백드리는 겁니다. 예. 네, 우리 전 장로님은 그 비즈니스맨으로 콜링을 아까 받으셔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 미국이라는 그 법적인 테두리가 굉장히 시죠. 저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그 뱀에서의 그 저는 그 일부의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라고 해서 제가 하는 것은 그 중에 일부인 비즈니스 리더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이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선 땅에서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극히 소수인 것, 저기 small portion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션에서 그래서 저는 주로 비즈니스 리더들하고 이 비즈니스 is mission, 비즈니스 자체가 우리의 미션이다라는 lifestyle 같은 걸 우리가 보여주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이제 전문인 선교에 대한 주제를 이제 다뤄주실 우리 조용준 선교사님 먼저 예 우리 비즈니스 미션에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하고 또 거기에 계시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다양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비즈니스 as a mission이라고 하는 definition 자체가 너무 혼동이 되어 있다. 이걸 지금 각자가 다른 쪽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로 다른 마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비즈니스 에스미션 우리 이 포럼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그 서구 교회에서 특히 이제 로잔에서 그거를 발표하고 로잔에서 이제 BAF 우리 뱀에 대한 그런 토론을 많이 했는데 페이퍼로 내고 그것에 대해서 싱크탱크가 만들어지고 그걸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a business people being affirmed, equipped, and deployed to make a difference in the marketplace in and through business. 굉장히 아주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맨 하면은 그냥 평상시 이해되는 비즈니스맨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안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떤 다른 점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이 어떤 면에서 선교를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생겨난 운동이었는데, 지금 한국교회, 특히 한국선교회에서는 지금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면은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선교를 더 잘할까. 이쪽으로 지금 더 포커스가 가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런 이해가 되어졌고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선교가 방향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한 선교사님 먼저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선 제가 그 우리 주위에 흐르고 있는 몇 가지의 그 이유를 보면 우선은 선교 현장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비자 받기가 힘드니까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선 비자를 받는 방법에서 생겨난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현지인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교회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을 못한다. 그런 번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고 또 하나는 소위 요즘에 말하는 마켓플레이스의 아포슬이라고 하는 일터에서의 사도.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일을 하는데 왜 모든 경제적인 파워는 크리스천들이 가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이지 않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복을 받을 것은 우리인데 실제로 돈을 주고 있는 것은 모슬렘들이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므로 실제로 물질이 선교에 쓰여진 그 역량이라는 파워가 엄청나게 큰 뿐만 아니라 에어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못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 그것이 또 있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부흥이 있어서 세계 선교를 주도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하고 상황적인 문제가 현재로 함께 이렇게 혼합된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본질적이냐 아니면 이게 메소돌로지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선교하는 툴로 사용되는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우선 중요한 그 주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비즈니스맨이 정상적으로 비즈니스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를 하는 것을 비즈니스 선교라고 우리 로잔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됐는데요. 실제로 오늘 주제는 미션스라는 선교 대명제를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과 도구로서의 비즈니스를 오늘은 사실은 주제에서 다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지금 양면의 관점이 지금 사실은 충돌이 되고 있는 충돌이 된다면 충돌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오늘 좀 저희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좀 더 명확하게 컨셉을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정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나온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그러면 그 관점 그 로잔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 비즈니스 선교와 우리 한국 교회를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거를 선교 도구화 하려고 하는 전략으로서의 비즈니스 선교가 좀 의미가 좀 다르고 또 대상이 다른데 그걸 주최하는 진행하는 주체가 또 다르고 비즈니스맨이냐 아니면 선교사냐 하는 그 운영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한 번씩 좀 이제 제가 순서는 말씀 안 드리고 쭉 가시면서 본인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지금 말씀드려요. 아까 이제 우리 조영경 선생님 말씀에 조금 청문을 한다면 왜 이렇게 한국 선교가 지금 이제 급성장했는데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선교 현장이 변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그런 패러다임이죠. 그 다음에 파송단체나 파송교회 재정,
기타 후원의 한계 이런 것에 이제 봉참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그런 지역들은 소위 말하면 창의적 제한적 근 지역 같은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의 선교와 밤이 시대와 현실적으로 지금 요청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게 대응에 빠르니까 또 선교는 해야 되고 뜨겁고 나가야 되고 또 후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 예, 저는 그 비즈니스냐 아니면 그 미션이냐 할 때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딥하게 생각 안 해봤지만 같이 파트너로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우리가 내가 선 땅에서 내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내가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다 허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그 하나님한테 그 예수님의 그 냄새를 우리가 풍기지 못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아마 얘기해봤자 처음에는 들으면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게 결국에 가서는 별 그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해외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서 있는 땅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그 less important 한 게 아니라 같이 equally important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금주 목사님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강의 안에 다섯 가지 그 비즈니스 선교를 어프로치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건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이 머티리즘, 이 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그 지역의 가치관들이 바뀌고 또 많은 나라가 전통적인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비즈니스맨들은 환영을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선교사보다. 또 아까도 이재환 목사님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자가 선교사 비자를 내주지 않는 나라들도 많고 다섯 번째 포인트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한국 선교사들이 그동안 그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를 참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해 돈을 많이 갖다 퍼붓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단이 굉장히 그 약한 교단입니다. 한국의 고신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거짓말. 아 거짓말 같죠. 그런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기대하기는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현재에서 이제 생존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전화 이유가 된다면 굉장히 위기적인 우리의 어떤 초심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했지만은 비즈니스 선교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문 비즈니스맨이 하고 그분은 비즈니스만 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로님처럼 to be Christ like the person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빛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철저하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100% 비즈니스를 하고 파트너로서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 해줄 수 있는 사람과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가는 형태의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면 이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지금은 한 80%는 비즈니스 하고 한 20%는 선교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안 되는 것 같은 그리고 동기 자체의 습득도 현지인들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한 국가라든지 신분을 숨기기 위한 나라는 제외를 하더라도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만 보더라도 선교사가 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영적인 미니스를 한다고 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일단 꼽혀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로 서 있기를 원하지 그 영적인 아버지가 비즈니스 인발로 하기는 하면 그거는 아직
제 경험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럴 겁니다. 제가 좀 불편한 거는요,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목사는 되고 뭐 장로는 안 되고, 장로는 안 되고 목사는 되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요. 우리가 이 통합적으로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사의 콜링이 100%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진 않아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안수는 받았지만 콜링은 받지 않고도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목사라도 만약에 주인이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고 하면 나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꼭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식의 그런 카테고라이즈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C국 같은 데는, C국 같은 데는 지금 한국 선교사가 5천에서 7천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서 서바이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말로 가라로 그 회사를 등록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서구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쌍둥이 지로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로장도 아무리 지금 데피니션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100% 데피니션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로장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을 로장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가 세계 선교 무대에서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과감하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필드 안에 지금 선교학을 공부하고 PhD 디미스를 받은 분들이 수로 깨요. 그들을 사장시켜 놓지 말고 그들의 학문적 그 연구도 필드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 신갈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즈니스 선교의 어떤 유명은 효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근대 선교에 있어서. 근데 그 맞죠? 예, 이랜드. 맞습니다. 맞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어린이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방향이 없지만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차례 이번에 지난번 시카고에서 와서 발제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모양이야. 근데 원래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이승희 박사 같은 분은 좀 혼돈이 왔다. 지금 이거를 선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저하고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포럼에서 이것이다라고 못을 박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한번 우리가 얘기를 풀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또 모일 때는 어떻게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나갔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 포럼 자체가 좋은 포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조영준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었고 그 저기 로얄 현장을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그것을 서부 선교 쪽에서 나온 것을 말씀해 주신 것도 뿐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아닌 거로 우리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윤종표 선교사님 그 말씀 조금 첨언을 드린다면요, 제 실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2004년 이제 그 9월 말에 태국 파타야에서 방 커뮤니티가 모이죠. 그 커뮤니티가 거기서 이제 반이 이제 정신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그동안에 수면 밑에서 이제 다루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자신이 이제 올라왔을 다루는데, 실제로 이제 상하이 코리안 비즈니스 포럼이 사실 반 포럼인데 그게 2007년도에 1차가 시작이 돼서 금년이 6차였습니다. 매년 6월 첫 주간에 모였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로잔 커뮤니티 안에 반 글로벌 싱크탱크 리포트가 그 팀이 파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상위 포럼에서 나눴던 모든 내용들이 그 전에 했던 오차까지 했던 그런 포럼과 조금 그 패러디움과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컨설테이션 위주로 된 모였습니다. 주로 회의를 많이 한. 그런데 이번 상위 포럼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로잔 그 커뮤니티 안에서 방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걸 요청하냐면 금년에 우리 한국 상해 비즈니스 포럼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리포트화 해가지고 그것을 정식으로 이제 금년 말에 한국어로 먼저 그 리포트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 13년도 중반에 방 글로벌 페이퍼로 영어로 문서화돼서 이제 모든 로잔 커뮤니티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모든 선교 단체나 선교 뭐 대학원 같은데 또 어떤 그 각 교회에게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올 아마 11월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상해 때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책자로 나와요. 그동안 상해 포럼에서 다뤘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년 6월 달에는 영문으로 나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상해 포럼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인 서울이 됩니다. 올해는 이제 인 상해였고요. 이렇게 지금 국제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매년 모임 때마다 그 로잔 커뮤니티 안에 리더십들이 같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포럼을 계속 진행을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인성단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선교가 굉장히 어떤 그 높은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플로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물론 2만 5천 명 이상이 또 이제 청와대에서 지켜하고 있는 그 인구는 약 선교사 인구는 약 7만 5,650명 정도예요. 어마 7만 5,650명. 이 청와대에서 잡고 있는 선교사 숫자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가 그 전 세계 나라에 있는 숫자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2만 4, 5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청와대 쪽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제가 직접 관계자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 안 되지만 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정말 탁월하고 영성 있는 그런 비즈니스 쪽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형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쪽에서 볼 때는 선교사로 보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각 나라든지 각 공항 파견되어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거기 한 분씩은 다 국정원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이것이 청와대를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의 그 위상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선교국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게 이 방 이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했잖아, 현장에서. 문제도 많이 있어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고추장 먹고 김치 먹다 보니까 좀 이게 괴팍해요. 냄새도 좀 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지적하셨지만 정말 이 백인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 들어갑니다. 정말 믿음 하나는 무식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민과 시행착오 실패했던 것이 나오고 또 같이 또 잘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사례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서 소위 말하는 서구 선교계에다가 우리의 활동했던 내용들 서로 나누면서 이제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요, 이거 들고 마칠게요. 실제로 제가 많은 서구 선교사 만나보니까 여기 와 계시면 다 아실 거예요. 서구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이 너무 높냐? 그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보통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다 MD 이상했어요. 대학원 보통 한두 개씩 했습니다. 그럼 나가. 그러면 백인 선교사 만나보면 다 그러냐? 아니에요. 여기 와 계신 선배님들이나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선교 역사가 짧으니까 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짧은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그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마이크 쓰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굉장히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특히 그 통합에서 생각을 우리 임정표 선교사님은 통합 소위 통합 측이라고 하는 장르가 통합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여기 옆에는 또 합동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김재환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 분야를 그동안 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
대해서 미국 그 전문가들에게 요청을 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뭘 요청했냐면 비서구권에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문의를 하느라고 여기저기 이제 요청을 했더니 그 로잔 쪽에 지금 책임자하고 또 웹 그리고 웨야 보금주의 형신도입니다. 비즈니스맨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뱅커 같은 이런 분이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쪽 이 서양 쪽에 있었던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형신도들이고 본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대부분이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지금 이제 형신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이런 분야에 좀 나서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선교지에 직접 가서 일을 하는 선교사 또 목사 출신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가 강조점들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장경준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로산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도 케이스가 이제는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들이 이런 케이스가 점점 많다. 다른 데는 별로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우리가 지금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상해 포럼이라든지 상해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오히려 참고를 하고 내년에 이제 띵크탱크들이 다시 모이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그 반영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제 20분은 우리 플로어랑 두 번째 주제 같이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즈니스 미션은 당연히 연구되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방법론적에서도 선교를 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가 있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한국 교회가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미션을 바라봤을 때 2층 구조적 사고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한 앞으로 많은 함정에 놓여 있어서 어려울 거고 또 하나는 이 비즈니스 미션의 무슨 한계성이나 바른 정의나 가이드라인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만일에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미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것이 삼성처럼 커져도 비즈니스 미션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상이 가면은 실제적으로 포 미션이라기보다는 S 미션으로 보기보다는 이건 굉장히 체계적이고 세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또 하나는 분명한 성경적인 경제 원리가 서 있지 않냐면 이게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경제론이 우리를 배반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웠던 모든 경제학적인 구조가 실제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서 최고의 것이라고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되지 않았는데 그에 못지않는 성경적인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본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번영의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보는 이미 아이디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것도 두 가지가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영봉 목사님이 썼던 부자론, 가난한 청부의 문제나 아니면 김동호 목사님이 썼던 깨끗한 부자나 이것도 상당한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야 되고 굉장히 극단적인 면이 있다고도 좀 보여져요. 이런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순전히 이것이 방법론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될 거냐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실제로 선교지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가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죠. 이건 형용사죠. 다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이 가난의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하나는 무지의 문제, 하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대 선교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대 선교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사역이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과거에 감비아에서 학교를 세울 때는 야자나무를 쪼개서 학교가 세워져도 사람이 밀려 닥쳤어요. 그러나 지금은 야자나무를 쪼개서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에도 이미 셀라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속에 현대화된 선교에 이런 경제적인 뒷받침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6시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우리 캐치프 얘기가 크리스찬이어 비즈니스와 전문 기술로 선교의 전문자가 되라. 그런데 오늘은 첫날은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로 선교의 동역자가 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비즈니스가 선교의 동역자에 대한 선교와 동역이 되는 그 도구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질문도 하시고 정의는 여기서 우리 패널리스트분께서 내리셨으니까 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선교와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동역자의 입장, 파트너십의 입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플로어 계신 분들하고 좀 질문도 주고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그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뭐 정의 아직 불분명하다 해도 그럼 현장에서 미션스로 미션과 어떻게 동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질문이라든지 그런 또 그런 말씀을 좀 플로어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어려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사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의 그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양하구나, 패널 분들 자체도 참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들었었는데 저는 그 아까도 저희가 지역 그 뭐 토론을 하면서 나왔던 거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화되지 않는 한 어떤 그런 그 이런 논의가 상당히 그 이렇게 우리 진흙탕에서 이렇게 막 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임성 교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이분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생각이 이렇게 막히는 거죠. 지금 왜 미션 사이드가 옛날에는 선교사 목회자 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들로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었다가 한국 같은 특별한 그 이렇게 은혜를 받은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평신도들이 나가는 전문성 있는 평신도들이 나가는 쪽으로 갔는데 그것은 상당한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신도 같은 선교사? 선교사 같은 평신도 뭐 어떻게 지금 뭐 제가 볼 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만 한국 교회는 왜 목회자와 이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한 것을 본인들이 알면서도 워낙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평신도라는 개념을 어떤 위아래의 어떤 개념 속에서 어떤 그 집사와 장로 아니니까 사도와 집사들의 컨셉에서 서포트를 받고 그 다음에 앞을 리드하는 그런 컨셉을 안 벗어났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한 자와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이 어떤 부족한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도와야지만 그들이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목회 분야에 전문적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이 그 전문성 있는 이런 비즈니스맨이나 그런 평신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 선교사에 나갔을 때 그들이 영성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서의 그 비즈니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로에 의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우리 한 지역을 완전히 우리가 복음으로 초토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기존 선교사님과 평균적 선교사들이 정말 그 지역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퍼센테이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갔지만 실패에 대한 없어서 정리를 한다면 질문을 정리한다면 실패율이 너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패율이 높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 지역에도 지금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러한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맴이나 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협력적 생존력을 위해서 모아서 아이디어 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한 지역을 한 사람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부터 거기서 성공시켜 나가잖아요. 우리 동시에 성공하려다 보니까 같이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되어져야 될 그 선교적 전략은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것에 동감이 된다면 어떤 그 미션과 비즈니스가 분리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한 곳에서부터 힘을 모아서 하나씩 그거를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가 됐건 사업이 또 어떤 분 아니면 농업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그 지역에 한다면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은 그거를 협력해서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앞에서 내가 1번으로 가야 된다는 뭐 그런 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프트가 변화가 오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이상하거나 세상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쪽으로 되어지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선교에는 비즈니스가 효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의해서 전략들이 그다음부터는 방법적인 부분들이 나와서 하나씩 그 선교의 어떤 중요한 그런 그 방법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아니고 그냥 말씀해 주신 거 예, 코멘트 해 주셨습니다. 네.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가 한 바디 속에 영성과 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 선교사님하고,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영성이 좀 부족한 사람. 그런 그 취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신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바꿔서 목사님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특수한 그런 분야로 나가실 그 목회자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든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과목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할 사람들한테 무슨 특수 프로그램을 내서 그 사람들 영적으로 준비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질문을 한 가지 더 받고 오늘 첫째 주임에 대해 포럼이거든요. 사실은 김정환 선교사님이 사회보신을 하고 본인 말씀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주임의 역할과 오늘 뭐 구체적인 결론이 뭐 여기 다 나오면 좋겠지만 앞으로 스타디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비전과 방향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마다 김정환 선교사님이 보충 설명을 구세하게 취지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언더스탠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현 목사님. 무시도 그러는데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아끼고 계시니까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오디네이션보다는 어노인팅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국적인 구조에서는 강대교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강대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직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원론의 문제가 사실은 아주 그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는 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열방이 구원을 받는 일이 진짜 미션이고 텐트 메이킹 했던 것은 그것은 하나의 2차 미션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4 미션이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앞으로도 저 논란 논의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여튼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 한 분만 더 질문입니다. 질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비즈니스 선교와 이 전문인 선교의 개념을 잘못 잡으면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선교의 세속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리 코멘트에 대한 멘트를 누가 하시려면 해주시고요. 우리 송순필 기자님이 코멘트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장관님께서 질문 신학교 커리큘럼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제안해 주셨고, 그 다음에 김만덕 장관님께서 저보고 지멘의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인 설명을 좀 하면 어떠냐로 제안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장 목사님께서, 그 성교의 비즈니스 미션이 잘못하면 세속화될 수 있는 그 것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누구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네 가지 부분에서 저는 제가 지면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고요. 한 부분씩 혹시 말씀해 주시죠. 지면만 네. 지면에, 뭐 이렇게 하여튼 저도 뭐 파워포인트 준비해도 가야 되겠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인 선교사들이 하시는 그 사역이 종류가 제가 파악한 건 154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즈니스는 일부분이고 전문 사역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현장 선교와 이 후방 선교를 동시에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매칭을 해주고 평신도 자원들, 전문인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 효과를 일으키자고 하는 것이 이 지면의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으로 비즈니스 미션과 장문인 선교를 주제를 다는 것이고 저희 지멘의 운동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앞으로 뭐 농업 선교, 문화 선교, 스포츠 선교 다 다뤄야 될 것들이 많고 이제는 전문화, 우리 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전문화, 세분화 그래서 좀 더 현장화 이 세 가지를 그 특화된 선교로 효율성, 그 efficiency 그거를 효율적인 선교로 하자라는 운동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전문인 선교 부분에서도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신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 좀 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신학교를 신학대학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거를 대학 졸업을 졸업장을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양성하자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를 보통 비슷한 학교들이 바이블 인스티튜트나 아니면 바이블 칼리지 이렇게 불렀는데 저희는 Responsible Christian Lifestyle Training Center다 해가지고 3년 동안 대학 과정을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목사지만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아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목사들이 없을 때에는 성경을 좀 가르칠 수 있을 만한 평신도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두 종류의 사람을 양성하자 하는 뜻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이게 일반적인 신학교에서 그런 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나면서 보니까 일반 신학교 비슷하게 또 가버리더라. 그게 이제 저희가 한 24년 전에 시작했던 프로그램인데 지나고 보니까 또 다시 일반 신학대학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버리는데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배들이 저도 고프거든요. 아까 우리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의 얘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속화, 선교의 세속화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모님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에 공동 커뮤니티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제안사항으로 신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든 안 하든 그들의 몫이니까. 이제 차제에 우리가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성경은 평신도하고 안수받은 사람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지, 이게 이제 목사님들의 저한테 볼로 쳐치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환적인, 전향적인 생각을 가르쳐 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지금 잠깐 우리가 터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김 목사 얘기는 목요일 날 아침에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를 아예 그냥 오픈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를 아주 심도 있게 우리끼리 한번 토론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아주 끝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그러니까, 오일령 목사님하고 손수필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간단하게 언급해 주니까 언급해 주시고, 뭐, 이분법적 생각하거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절이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선교가 지금 이제 이른 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봄, 그 다음에 초여름, 여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옷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름 옷을 입으려고. 근데 지금 여름으로 지금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아주 구대한 그 겨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봄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여름 옷 입고 반팔 입고 왔다 갔다 반바지 입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거대한 물줄기는 이 패러다임의 어떤 슈퍼트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좀 늦게, 아, 여름이 옷을 왔네. 그래갖고 이제 여름 옷을 찾아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빠른 사람들은 빨리 여름 옷을 챙겨갖고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덜 덥게, 땀도 안 나게요. 이런 상황이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 너무 한쪽으로 이제 뭐라 하는 생각이 없었으면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독일에 88년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라틴어 성경에서 쫓고 다니면서 그 독일어 성경을 바꿀 때, 번역할 때 직업을 메루프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뭔가 원을 쭉 들어가 보니까 그게 성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평신도들도 어떤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그 직장, 그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 성직에 가까운 그런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똑같은 거예요.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성결 두더리가 어떤 혼돈이 안 되려나고요. 마무리. 오늘 두 번째 저희 데피니션과 플로어에서 우리 비즈니스가 승교의 종교자가 될 수 있는가를 지금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전 장로님한테 마무리.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고, 안수받지, 물론 장로님이 안수받지 받으셨지만, 우리가 말하는 목사, 선교사가 아니시지만 그 역할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해 주시고, 예, 우리 전 장로님이 아예 식사 기도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비즈니스와 선교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네, 제가 조금 길게 그 아까 질문 중에 저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이 만약에 그 비즈니스 기프트가 있으시면 why not? 네, 왜 안 하시나 이거죠. 근데 만약에 기프트가 없으시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시면 안 되시고. 그렇죠. 네, 못해도 하시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제 미션 필드를 여러 군데 가봤었는데, 캄보디아를 가고 제가 뭐 계속 미션을 하면서 저는 과르말라도 가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아, 왜 같이 일을 못하냐. 그러니까, 아, 그리고 저는 그 우리 또 그 비즈니스 한다는 사람이 또 영성이 너무 모자란다고 생각하기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주시는 커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돈 버는 것밖에
가르치지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제 가서도 돈 버는 방법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라고 또 뭐 영성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또 우리 비즈니스 은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이루는 건데 왜 같이를 못할까? 같이 해가지고 모두 잘만 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특별히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에 기프트가 은사가 있으시면 당연히 하시는 거고, 만약에 없으시면은 또 이런 근데 이런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오픈되셨으면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 복음화하면서 그들의 가난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또 그들의 비즈니스 리더들 만들어서 그 나라를 인플루언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시고 한번 네,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일어나시고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붙잡으시고 이런 동질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예, 미셔널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학원, 전문인이건 선교사건, 목사건, 전도사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선교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1세기 흘러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새로운 전략으로 일으키시는 이 선교 시대에 저희를 새로운 선교의 도구로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열방을 향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전장로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식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 사도를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치에서